투핸드 백핸드가 잘 안 되신다고요? 혹시 바디턴 자세? 잘 하고 계신가요? 온 오프라인에서 현장에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투핸드 백핸드의 기본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준비 동작에서 상대방한테 등이 보일 정도로 충분히 꼬아놓는 바디턴 동작이 필요하고, 그립의 윗부분, 저는 보조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립의 윗부분을 잡고 있는 손이 포핸드를 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백스윙을 위치시킨 다음 나머지 메인 손을 갖다 대면 선수들 그리고 상갑자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디턴이 완성되는데요. 투핸드 백핸드를 좋은 모습으로 오랜 시간 반복한 분들이 아니라면 한 손을 포핸드 치듯이 다른 손을 갖다 대고 상대방한테 등을 보일 정도의 꼬임,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노하우보다 유연성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선수 경력 10년, 지도 경력 10년인 저도 제가 원래 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 방향으로 같은 동작을 취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는 제가 해당 동작의 노하우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해당 동작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유연성이 저한테 없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몸에 편한 자세만 고집한다면 좋은 투핸드 백핸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초중급자분들에게 이게 왜 문제냐면 적당히 돌린 어깨와 보조손이 나의 임팩트의 안정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핸드 백핸드는 임팩트 시 벽을 형성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자유자재로 타이밍을 당겼다 늦췄다 할 수 있는 상급자가 아니라면 초중급자분들은 제대로 바디턴이 되지 않았을 때 임팩트 상황에서 벽을 형성하지 못하고 풀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원리로 보조손을 제대로 세팅해두지 못하면 공적으로 그립이 아닌 라켓 헤드가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여기 앞에 있는 펀치 기계를 때릴 때 이렇게 해놓고 때리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본능적으로 팔을 이곳에서부터 나오게 할 텐데요. 투핸드 백핸드에서 보조선의 역할도 이와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투핸드 백핸드가 잘 되지 않을 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동작을 오래 반복 숙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유연성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초중급자분들이 백핸드 투핸드가 안 되시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지 않아서 생기는 유연성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디턴을 했을 때 보조선의 위치와 어깨 그리고 등의 라인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지켰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이는 그 동작을 계속 반복 숙달해서 유연성을 기르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쫙 찢을 수 없듯 테니스 동작 또한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불편함을 참고 조금씩 조금씩 스윙을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백핸드 스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투핸드 백핸드 바디턴의 잘된 예와 나쁜 예를 비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